네, 안녕하세요. 박상준입니다. 2021년 주가 어떻게 마무리됐고 2022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작년을 그냥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작년 상고하조였어요. 네, 상반기에 주시장이 좋았죠. 경기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그 경기에 대한 기대를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저희 유통업체들도 많이 받았습니다. 근데 이제 7월에 델타 변이 터지고 확진자 수 다시 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좀 지연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최근까지 좀 유통업종의 주가들을 좀 많이 눌렀던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시아 쪽에서도 좀 해외여행을 하지 않겠냐. 그러면 공항 면세점도 매출이 올라오니까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. 그 두 가지 업종을 유통 내에서는 좀 실적이 많이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들이 좀 주목하는 게 이커머스 업종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쿠팡이 한국에서는 뭐 거의 탑 플레이어인데 지금 미국 뉴욕 시장에 작년 3월에 상장을 했고 올해 지금 컬리 그 다음에 쓱닷컴이 상장할 예정입니다. 네,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보면 특히 컬리는 2분기에 상장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에 좀 투자자들 관심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컬리랑 네. 쓱닷컴 상장 때도 뜨거울 예정으로 보시나요? 쿠팡만큼의 규모는 사실 아닌 건 맞죠. 쿠팡이 워낙 시가총액도 컸고 매출 규모도 크고 예. 또 적자도 엄청 크고 뭐 그런 회사인데 그 정도는 규모는 아닙니다. 규모는 그 정도 작아요. 근데 그때는 뉴욕 시장에 상장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되는 이슈라서 투자가 분들이 좀 느끼시는 피부로 느끼시는 건 좀 거기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한국에서 상장이 돼서 한국에 있는 투자가들이 IPO에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스케일이 쿠팡이 크고 시장에서 지위도 높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투자가 분들은 아무래도 쿠팡의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쿠팡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번 업체들을 IPO 할 때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 아까 상장했다고 네. 말씀해 주셨고 최근 주가 흐름은 좀 어떤지? 안 좋았죠. 안 좋았어요. 안 좋았고 IPO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21년 3월에 IPO를 했는데 IPO를 하고 나서 한국 시장이 처음에 좀 수요가 좀 회복이 됐잖아요. 오프라인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성장률이 예전보다는 당연히 좀 떨어졌고 근데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게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배송 기사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잘 원활하게 소싱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인력을 이렇게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존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실적이 하나 안 좋았고 두 번째는 그 경쟁이 심했어요. 어떤 데서 경쟁이 심했냐면 특히 쿠팡 이츠. 네, 쿠팡 이츠가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거든요. 점유율이 거의 20%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 점유율이 올라오는 과정에 쿠팡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. 첫 번째는 서비스 차별화를 했어요. 서비스 차별화는 나는 한 번에 하나씩만 갖다 줄게. 대신 굉장히 빠를 거야. 이게 단건 배달입니다. 네,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동시에 프로모션을 걸었어요. 원래는 이제 그 주문 중개 수수료가 거래액의 15%예요. 원래 쿠팡에 그러니까 만 원을 시키면 1,500원을 쿠팡이 가져가는데 지금 특별 프로모션 하면서 1,000원만 가져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음식점 업체 입장에서 만 원을 팔면은 쿠팡은 1,000원만 가져가는 거예요. 주문 건당 1,000원이에요. 그러면 5만 원을 시켜도 1,000원이고 10만 원을 시켜도 1,000원인 거예요. 그래서 쿠팡이 거기서 이제 마진에서 많이 좀 이제 시장 기대치를 많이 미스한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약했습니다. 그래서 쿠팡이 보통 그 배송을 하는 라인을 보면은 로켓 배송 그다음에 뭐 이제 그다음에 로켓 프레시 이게 뭐 새벽 배송이죠.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쿠팡 이츠 이게 세 개가 가장 큰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마켓플레이스까지 이 네 가지가 제일 큰 사업인데 사실 이 쿠팡 이츠하고요 로켓 프레시에서 적자의 98%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 아마존 출신 인력들이 네 쿠팡으로 가고 있다. 네네. 네.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쿠팡은 기본적으로 아마존을 벤치마크한 회사예요.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컨셉으로 사실 IPO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
그 쿠팡이 그러면 마진을 낼 때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통 상품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방법이 광고예요. 광고 매출. 그러니까 쿠팡이 워낙 이제 플랫폼이 파워가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매월 접속하는 액티브 유저가 2,600만 명이에요. 엄청 많죠. 뭐 반인데 사실.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, 10대 분들은 그 MAU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 자기가 결제를 하진 않으니까. 대부분 20대 이상이니까. 그래서 페네트레이션은 이제 그보다 더 높고. 그러다 보니까 광고 채널로서의 가치가 있어요. 이제 한국의 디지털 광고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9조 원이 좀 안 됩니다. 규모가. 9조 원이 좀 안 되는데, 이 시장을 4개 회사가 시장점을 90% 갖고 있어요. 잘 아시는 구글, 유튜브가 크겠죠. 그 다음에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도 얘네가 하고요.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, 여기가 거의 90% 갖고 있어요. 근데 쿠팡은 아직 점유율이 작은데, 아마존은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10%까지 올랐습니다. 근데 이제 한국에 적용을 하면, 이제 쿠팡은 광고 매출이 별로 없는데, 이게 뭐 10조 원 이상으로 커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.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기 때문에. 그럼 쿠팡이 여기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. 광고 매출에서. 근데 이 광고는 상품 원가가 없어요. 유통처럼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 뭐 치약을 뭐 브랜드사로부터 사와서 판다. 그러면 그 원가가 있잖아요. 광고는 그게 없고 그냥 다 인건비, 뭐 그냥 기본적인 뭐 관리비 이런 쪽의 관리 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상품 원가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커지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 커집니다. 그래서 이익이 뭐 매출이 막 천 원 넘으면 이익은 뭐 800, 900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, 극단적으로. 그래서 쿠팡이 이제 이걸 가지고 수익성을 좀 개선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, 근데 아마존이 그 성공 케이스가 있으니 아마존 출신들의 그 인력들을 쿠팡 미디어 그룹에 소속시켰어요. 이 쿠팡 미디어 그룹이 광고 회사를 광고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. 그래서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, 지금 뭐 쿠팡 보시면은 광고가 어떤 게 있냐면, 그냥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상품 추천하는 것도 광고고, 소비자가 검색을 하면은 그 자기는 예를 들면은 뭐 분유든 뭐 음료수든 뭐 치약이든 검색을 했다.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은 많이 사는 거를 이렇게 상단에 추천해 주는데, 쿠팡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상단에 띄워주는 품목들이 있어요. 뭐 광고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있고. 그래서 이런 광고 매출들을 잘 키워서 쿠팡이 이제 마진을 확대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제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. 스타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, 이제 스타컴의 어떤 성장 동향, 성장성, 그렇죠.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신세계 그룹이 다른 이커머스 업체랑 다른 게 뭘까? 그러니까 경쟁사들과 다른 게 뭘까? 오프라인 채널이에요. 오프라인 채널. 그리고 신세계 그룹은 이미 오프라인 채널의 강자예요.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은 사실 자기들이 뭔가 더 타겟할 수 있는 시장이 막 커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자기 거 지키면서 성장성이 높은 채널로 이동시키는. 그게 일단 1번이고, 두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기대예요. 멤버십.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 그룹이 그동안의 멤버십은 그냥 뭐 잘 아시는 뭐 신세계 포인트 이런 것들이긴 한데, 사람들이 뭐 많이 포인트 적립하고 사용도 하고 하지만, 글쎄요,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걸 유료화 시켜서 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신세계 그룹이 스타컴도 있고 이베이도 사왔고, 그러니까 뭔가 이제 플랫폼이 좀 많아졌고,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어쨌든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. 백화점도 있고, 마트도 있고, 뭐 편의점도 있고, 스타벅스도 있고, 뭐 스타필드도 있고, 굉장히 많죠. 호텔도 있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뭔가 신세계 그룹의 생태계에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좀 내준다면, 이 스타컴의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새벽 배송을 하면 이제 마켓컬리. 네. 마켓컬리 하면 새벽 배송. 그쵸. 컬리는 일단 새벽 배송으로 알려졌어요. 2015년에 그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작을 했고, 사실 그 쿠팡도 나름 이커머스는 선도적인 사업자인데, 쿠팡이 새벽 배송 시작한 게 2019년부터. 거의 3, 4년의 갭이 있어요. 컬리가 그만큼 빨리 시작한 거고, 컬리의 강점은 신선식품이에요. 네, 신선식품을 컬리가 잘 골라서 우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. 이게 가장 강점입니다. 그래서 컬리의 강점은 MD에 있고요.
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. 그 훌리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코스트코 같은 회사다. 네. 월마트랑 코스트코 다른 게 월마트는 진짜 SKU가 상품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. 그거를 진짜 규모가 제일 크니까 무조건 제일 싸게 받아와 갖고 싸게 팔아요. 그게 핵심이에요. 많아, 싸. 두 개, 이게 두 가지 핵심인데 컬리는 많지는 않아요. 네, 월마트처럼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일례로 대형마트에서 파는 상품들 컬리 없는 거 많아요. 물론 이제 반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품 차별화가 있는 거고 대신 그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특정 브랜드 몇 가지만 딱 가져오는 경향이 강해서 우리가 많이 팔아줄 테니까 거기서 가격 좀 싸게 해줘. 이런 거를 하는 성격이에요. 그래서 제가 코스트코랑 약간 비슷한 모델이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컬리는 이제 주로 어떻게 포지셔닝이 돼 있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30, 40대 여성분들의 약간 장보기 채널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 장보기 채널로 좀 포지셔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컬리가 뭐가 있냐면은 뭐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라서 RMR이라고 하는데 유명 맛집이나 셰프랑 제휴해서 밀키트를 만들어요. 그러면 그냥 그거 사가지고 그냥 냄비 한번 넣고 데쳐 먹으면 되거든요. 그런 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확장성들이 저는 이제 컬리가 좀 주목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도 컬리가 굉장히 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손익이 지금 좋지는 않지만 보통 또 IPO하는 회사들은 나름 다 준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포텐셜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유통주 22년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? 네. 저희는 일단은 오프라인 쪽에서는 저희 신세계를 제일 좋아해요. 백화점 면세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이커머스가 올라오면서 이커머스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컬리 IPO를 할 때 시점에는 이마트에 저는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 컬리가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아 이게 시장에서는 쓱닷컴의 가치도 이 정도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어느 정도의 선이 결정이 될 거고 그게 이마트의 밸류에이션을 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심으로 백화점 면세점 주로 이제 면세점 3사가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해외인이 좀 더 계속 올라올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트의 멀티플 상승 그리고 컬리가 IPO 하고 나서 결국 이커머스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은 올해 유통에서 좀 알파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이커머스 사업은 땡땡땡이다. 네. 이커머스 사업은 그 MZ세대 소비의 성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.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.